맨투맨 경제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올해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최근 팍팍해진 살림살이 원인인 물가 상승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생활 관련 물가 상승을 올해 경제 부분의 가장 큰 이슈로 뽑았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시장을 찾아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 걱정들이 좀큰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가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슈퍼만 가도 돈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거 보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가 같은 거, 채소값도 배추 작년에는 쌌는데 올해는 한 포기 막 4천 원, 한 망에 12,000원 세고 그러잖아요. 계란도 막 비싸지. 아무것도 다 비싸니까 사먹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럼 조사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민이 꼽은 새해 경제 이슈 1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자의 44.8%가 생활 관련 물가 상승이라고 답했습니다. 2위는 주택 대출과 가계비 증가를 꼽았고, 요즘 실업 문제를 반영하듯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계 수입 정체와 전월세 가격 인상, 소득 양극화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굵직한 경제 이슈라기보다는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함께 물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40에서 60%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 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경제 주체인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 1월 물가가 4년여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물가는 0에서 1%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라 불리는 생활 물가는 2.4%나 올랐습니다. AI로 인해 달걀 값이 올랐고 농축수산물 그리고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통과 공업 제품 등도 줄줄이 인상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연초 사이 주류 가격은 6%, 일부 라면 가격도 5.5% 올랐습니다. 여기에 빵 가격도 올랐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더큰 문제는 결국 후발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발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은 후발 업체들도 선발 업체들도 어려워서 가격을 올리는데 우리는 더 어렵지 않겠냐 하고 줄줄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실 지난 연말부터 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이 물가까지 요동을 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최근에 물가 올라가는 그런 상품들이 거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어쩔 수 없이 꼭 사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데 저희가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소비재 가격이라도 안정시킨다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네,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이 어렵다면 시민들의 현명한 소비 그리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가 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맨투맨 경제였습니다.